골든걸스 그랜드 파이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팬분들께서 저에게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께 궁금하신 거 모두 썰 풀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드셨던 음식들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뭔지. 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쌈 나는 시래기. 시래기 우버지찜. 나도 한 표. 그래 나도 한 표. 그래 나도 한 표. 난 열 표. 그것도 맛있었어. 오징어 볶음도 맛있었고 콩나물 아구찜. 거기에 오이지를 담가가지고 그래. 오이지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는 미역국도 맛있었어. 고기 들어간 거 맛있었던 거네? 다 맛있었던 거네? 아니, 그러니까 언니, 우리 그때 차려주는 게 어마무시 많았어. 맞아. 갈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이 좀 있어. 그래, 언니. 밥조차도 맛있었어요. 그냥 정리를 하다 보면 함께 먹었으니까 더 맛있는 거지. 함께 먹었기 때문에 진짜 맛있었고요. 또 함께 땀 흘리면서 연습하고 나서 먹으니까 더 맛있었고. 맞아. 그래서 매 끼니마다 진짜 감사하면서 먹었어요. 골든걸스 의상이었어요, 무슨. 아! 있다. 다 멋있긴 해요, 정말. 그 한 벌 한 벌이. 우리가 처음으로 은미랑 핑크 옷을 입었잖아요. 그때 핫핑크 저는 입어가지고 트윙클 때 입었던 옷. 그 의상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. 기억이 남아요. 근데 너무 이뻤다. 진짜 이뻤다. 아, 그건 네 생각이고. 아니, 다 그랬어. 네 생각이야? 내 생각이야? 아니야, 다 이뻤다 그랬어. 막 막 이거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고. 진짜로 핑크를 입을 줄 몰랐다. 반응이었어. 입어보지 못할 옷들을 많이 입어봤던 거. 특히 언니, 나는 그 굿바이 베이비 할 때. 처음에 딱 줬는데 나 그때 살이 많이 안 빠졌을 때잖아요. 배를 다 내놔야 되는 거야. 거기다가 벨트가 이렇게 뒤 치마가 되게 길잖아. 그러니까 이게 무게감 때문에 뒤에서 잡고 잡아 당기니까 똥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. 이걸 어떻게 입지? 이걸 어떻게 입지? 이랬는데 막상 딱 내있었는데 너무 멋진 거야. 잘 어울려. 그래서 그래, 내 똥배를 희생하고 입어주자. 딱 입어도 난 그 의상을 너무 마음에 들어. 난 그게 원픽이야, 나의 원픽. 특이하게도 많이 입었잖아요. 많이 특이해. 박진영 씨 의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나. 나. 나도. 언니 먼저. 웬 염주를 걸고 다니냐. 웬 염주를 걸고 다니냐. 나도. 나는 그거 잔디밭 옷. 우리 놀이 연습할 때 잔디밭 옷. 진짜 파릇파릇한 잔디를 저거 입고 왔더라고. 아니야, 그냥 잔디라고 하면 안 돼. 인조잔디. 아, 인조잔디야. 그래, 인조잔디야. 너무 쇼크. 어디서 구하는 거야, 그런 옷. 어디서 구하는 거야. 정말 특이해. 아, 그 쇼크. 진영이? 그 옷 입었어. 그 옷 이쁘지 않았어? 이쁘지. 진영이가 입어서 문제인 거지. 아, 그런 거야? 너무 멋있었어, 나는 그거. 뺏어 입고 싶을 정도로 멋있었어. 맞을 거야, 아마 해보면. 나 맞을 거야. 어깨가 돼. 이번에도 뺏어주는 거. 집에 가고 싶은, 도망가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는데. 저는 뭐 일단 핑크. 그래, 핑크. 그래, 1승이야. 아, 그랬구나. 그때 많이 고민했어, 입고 있을 때도. 그거 그래서 겨우 미경이랑 트윙클을 끝냈는데 갑자기 미스를. 그랬 다리를 막 번쩍번쩩 들고 막 이러는. 근데 고난이도의 춤을 춰야 된다고 하니까. 진짜 고난이도. 진짜 멘붕이 딱 와서, 지금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다. 그렇죠. 저는 그냥 매번이었죠. 그리고 특히 걔 가사를 못 외우잖아요. 안무는 그래도 뭐 할 수 없는데 가사 때문에 계속 틀리니까 정말 어디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었어요. 아니, 근데 분명한 건 정말 괴로웠거든. 모든 미션이나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오는 공연들 어쩌고 저쩌고 막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어떤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혼자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. 넷이었기 때문에 한 거지. 혼자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. 뜨거워.
만남. 각자 개인 미션들을 준비할 때도 다들 어떻게 해올려나 이제 기대도 되고, 그리고 정말 이렇게 노래 잘하는 후배들 같이 하는 건가? 이게 진짜인가? 라고 했는데 딱 첫날 모였을 때 진짠데? 이 순간이 가장 크게 남아있어 나는. 박진영한테 디렉팅 받을 때 정말 분노해 막 그 아니 싫으라매.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니까, 키를 잡은 건 디렉터니까 막 그냥 분노에 떨며 차분히 노래했던 것도 참 저 스스로 기특했고.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았을 때는 이제 넷이 처음으로 굿바이 베이비를 할 때였거든요. 그때 언니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실감이 탁 나더라고요. 전율 같은 게 느껴졌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. 넷이 함께 노래하는 거구나, 이제는. 팀이 됐구나. 일본 공연 갔잖아요. 만 명 정도는 해봤는데 3만 5천 명은 그냥 계산도 안 되고 이렇게 봤는데 3만 5천 명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. 그래서 JYP랑 골든걸스가 함께한 무대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아주 행복하고 유쾌한 일탈이었죠. 제가 그냥 쭉 걸어왔던 저의 음악 인생과는 좀 다른, 그걸 경험해 본 것만으로도 아주 재밌었거든요. 박미경의 재발견을 제 자신이 하고 있어요. 잘했던 거를 다 골든걸스 세 분하고 진영이가 끄집어내 준 것 같아요. 다 천사들 같아요. 너무 감사드려요.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, 진짜. 내가 이렇게 무대 서서 노래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요. 너무 감사드려요, 진짜. 후배 박진영이 하자 그래서 했는데 어느 순간 매니저가 되고 어느 순간 프로듀서가 돼가지고 얘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할 만한 애가, 얘 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뭐랑 붙이는 거야 막 이렇게도 했었는데. 까탈한 거 짜증나. 농담입니다. 예. 동생이지만 박진영이 가지고 있는 힘? 그걸 믿고 온 거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실망감도 없이 이끌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, 딱 한 번 촬영장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걔랑 둘이 이렇게 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얼굴 보고서 진영아 고마워. 뭐 다 해결된 거지 뭐. 그 마음 하나. 뭐 원래 긍정적인 사람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일을 굉장히 즐기면서 하더라고요. 유쾌하게. 박진영 씨한테 제가 자극을 받은 가장 좋은 점이 저는 그 유쾌함이었거든요. 아마 박진영 씨랑 작업을 안 했으면 못 들었겠죠. 캬 그러더라고요. 좋다더라. 좋아. 저도 해주고 싶어요, 박진영 씨한테. 진영아, 나를 딸로 입양시켜줘. 딸로 입양시켜줘. 너 옛날에 내 후배였고 같은 소속사에 그냥 막내인데 내가 너한테 피아노도 배워주고 노래도 배워주고 팝송도 배워줬는데 너 지금 나보다 잘 나가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 모든 면에서 아빠인 것 같아. 날 잘 챙겨줘서. 그래서 나를 입양시켜줘. 재산 이런 거는 관심도 없으니까. 나도 살만큼 살 그런 거 있으니까 거기 관심 없고 너가 나를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어. 그래서 나이 들어도 노래를 잘하는 그런 가수로 좀 키워줬으면 안 될까? 진영아, 후배지만 존경하고 다시 한번 즐겁게 우리가 무대에 섰던 것 같아. 고맙다.
여기까지 왔습니다. 다 같이 즐겨주세요. 널 느낄수록 내 마음 속에서 넌 커져가고 하지만 10분이었습니다. 이 누나들에게 제가 어떻게 제 마음을 전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진짜 이 누나들의 팬입니다. 저는 이분들의 음악을 듣고 컸고 이분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았고 이분들의 음악에 제 추억이 담겨있고 그래서 뭔가 이 누나들에게 새로운 자극, 새로운 기회, 새로운 길을 조금이라도 열어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갑자기 눈물 난다. 제가 저렇게 얘기하니까. 안 돼, 언니. 노래해야 돼. 울지 마. 골든걸스. 마지막 무대 One Last Time입니다. 오 마지막이야. 오 마지막. Golden Girls One Last Time.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나
telling you when the night is young. 그런 이어서 wake up. 이제 내 안에 들리는 소리 왜 말하지 마. 다시 난 올지 몰라. 이 길 마지막이라 생각해. 미련이 남게 하지 마. 떨어진 대로 날아가 볼래. 그래야 내가 숨 쉴 수 있으니. 너무 늦어버렸나. 그래서 one last time 모든 걸 쏟아버려 shout shout 함께 scream scream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비춰봐 here on a plane fight 다시 dream dream 이렇게 꿈을 버릴 수는 없어 그런 상금도 하고 싶지 않아 미련을 남기고 싶지 않아 내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봐 right now ooh, ooh. 지금 여기 모두 다 내려놓는데 후회 없이 웃을 수 있게 모든 걸 쏟아버려 shout shout 함께 scream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미쳐봐 Here on a fight fight 다시 dream dream 이렇게 꿈을 받을 수는 없어 더 이상은 놀라고 싶지 않아 미련을 남기고 싶지 않아 감사합니다. 아, 여태까지 언니가 힘들고 저희들 또 케어해주고 막 열심히 이렇게 이끌어주셨는데 처음으로 우신 거예요. 언니가 눈물을 보이시네. 아, 너무 언니 고맙고 사랑합니다. 네, 나도 사랑해. 감사합니다. 우리 여러분. 저희 여기까지 올 때까지요 솔직히 힘든 거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무언가를 희망해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. 감사합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됐는데 네. 안 여쭤볼 수가 없는 네. 여정을 마친 소감 먼저 여쭤볼게요 끝났어요? 아, 안 끝난 것 같은데 내일 뭐 어디 저 연습실에서 만나자고 그럴 것 같은데 이제는 뭐 표현을 안 해도 서로 다 알 것 같은 그런 끈끈한 사이가 돼서 동생들 이제 정말로 얻은 것 같고 너무 행복했어요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직 감이 안 오네요 7개월을 함께 한 거잖아요 거의 가족이죠 뭐 먹고 자고 연습하고 되게 정이 많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또 그렇게 쏟아부을 수 있는 뭔가가 생겼다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 그래서 막 그 과정 힘들고 뭐 막 죽겠고 그런 것도 다 그 과정을 견디는 맛이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진짜 행복했어요. Thank you. 그러니까 인간의 이 기억이라는 게 그렇다잖아요.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좋은 걸로만 추억을 하는 습성이 있다잖아요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막 힘들었고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린 것 같아 벌써. 재밌었어요.
이렇게 많은 팬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리라고는 기대도 못하고 했었는데 저희는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이번에 충분히 정말 충분히 그 사랑을 느끼고 그 감사함을 느껴서 이제는 우리도 드디어 팬덤이 생겼나 하는 믿지 못할 사건이 예. 골든걸스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그 사랑으로 많이 힘도 내고 그 와중에 제가 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인간 박미경을 살렸다.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 못했을 것 같아요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골든걸스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드려요. 사실 기대했던 것 이상의 애정과 열정을 보여주셨고 그 열정 때문에 조금은 힘들더라도 한 발짝 더 뛰게 더 걷게 됐었고 늘 여러분들 곁에서 우리가 노래 불러드릴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운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고 그동안 골든걸스 아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제가 안 해본 것들을 하느라고 이렇게 약간 압박감을 많이 받고 그런 과정들임에도 보시는 분들이 되게 곱게 봐주시고 별명도 막 지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더라고요. 그래서 네, 되게 좋았어요. 골든걸스가 돌이켜보면 아쉬운 게 참 많아요. 프로듀서로서 작곡가로서 매니저로서 아,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정말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나들이 너무 잘해주셨고 또 골든걸스 팬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워낙 응원해주셔서 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멋진 꿈을 꿨던 것 같고 현실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.